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원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의 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70세 이상 연령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에 17%포에서 지금은 11%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자, 이 11%라고 하는 것은 지금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지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추세라면 곧 한 자릿수로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가 오른 32%였고 민주당은 23%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격차를 보면은 9%포인트입니다. 자, 민주당도 지금 23%이니까 곧 20%, 그러니까 10%대로 추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 M-Brain Public, K-State Research, Korea Research, 한국 Research 이 네 개 여론조사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자, 여기에 지금 70대 이상의 노인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70세 이상 연령층의 민주당 지지율 17%에서 11%로 떨어졌다. 이렇게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이 김원경의 발언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산업화 여건이고 하고 대한민국의 지금 성장을 만들어놓은 주체 세력들인데 여기에 표를 나이에 맞춰서 줘야 된다. 그러니까 표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발상인 것 같아서 그래서 노인들이 지금 발칵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자 노인들이 성명서를 노인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사과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을 찾아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제는 양희원님, 오늘은 김원경이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도 진정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4%로 나왔습니다. 직전 2주보다 긍정 평가가 1%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부정 평가는 그대로였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후로는 결단력이 있다가 1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롭다가 8% 있고 일관성이 있고 신뢰감이 있다 하는 게 6%를 띄었습니다. 부정평가 이후로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다,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뭐 이러한 비슷한 비율로 나왔고 국민과 소통이 부족하다 하는 등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큰 특징은 70대 이상 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선,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낮은데 여기서 지금 6%포인트가 빠져가지고 11%, 그러니까 곧 한 자릿수 뭐 10%, 9%, 8%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자, 그만큼 노인들이 지금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하는 의견은 43%였습니다.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42%로 비슷했습니다. 통상 이렇게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여론이 높기 때문에 보통 이 집권 세력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 견제해야 된다 하는 세력이 많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도 보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1%포인트가 더 높은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이 당에 있는 당직자들 그리고 이 한병도를 비롯해서 이제 이 대한노인회에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한병도를 비롯해서 이제 당에 있는 이 핵심 인사들이 가서 사과를 했는데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 왜 당사자가 안 오나 이러니까 그래서 당사자인 김은경은 어저께 춘천에 가 있었고 그래서 양희원영이 있었는데 양희원영을 데리고 또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양희원영이 사과를 했지만 거기도 대한노인회에서 핵심 당사자인 김은경이 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김은경이 오늘 아침에 당사 앞에서 사과를 하고 다시 대한노인회에 갔습니다. 대한노인회에 갔는데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김은경의 사진을 보면서 자 직접 사람을 손짓껏 못하니까 사진 보고 때리겠다 하면서 이 사진에다가 뺨을 때렸습니다. 그만큼 노인들이 지금 뺨을 때리고 싶은 심정이다. 굉장히 분노했다. 어떻게 이런 나라고 노인들이 얼마나 힘을 희생하고 그래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만들어 놓은 나라인데 그런데 노인 없이 어떻게 젊은 일이 있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자식 없는 것처럼 노인 세대가 없이 젊은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김은경은 거기서 아주 멘붕된 상태로 보였습니다. 나와가지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자, 본인도 뭐 이
남편 사별하고 난 뒤에 부모님도 잘 모셨고 또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말로 드러나게 되고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막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라서 철이 없었다 라고 하니까 아니 교수가 전체도 털이 없는 게 교수인가? 교수 전체를 또 표명했다 하는 비판이 또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은경은 가는 데마다 이 말 관련해서 설화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이 지금 크게 분노했고 그래서 노인들의 여론이 반영된 오늘 4개 지표 조사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17%에서 6%포인트가 떨어진 11%로 70대 이상의 지지율이 폭락했다 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또 문제가 된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그 원인이 하나로 지목된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답변이 52%였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33%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서희초등학교의 교사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서 자, 교사가 교사답지 못하다. 학생들에게 함부로 말도 못한다. 자, 이 더군다나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자, 교사들이 학생 부모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 자, 이게 지금 교사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 인권절이고 그건 배후에는 바로 이 정교조와 그리고 좌파 말하자면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매 주말마다 선생님들이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이 염천도 위에 교권을 보장하라 이렇게 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약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격랑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뒤집어지고 뭐 이렇게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너무나 많이 우리 체제가 말하자면 가치가 전도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거꾸로 돼가지고 과거에는 자,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뭐 체벌을 받는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교사들이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가지고 뭐 이 깁스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교사가 교실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 하니까 깜짝 놀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모든 걸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가 뭐 이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아직도 여론조사를 믿냐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추세를 보면 이 뭐 믿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을 보면은 역시 일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 김은경과 양희원영 이 말하자면 막말에 분노해가지고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더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긴장이 되고 바짝 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지금 찾아가고 사과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휴가라서. 그래서 이재명 어디 갔나 이런 상황에서 숨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의 비상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을 당 대표로 모시고 있는 이상, 자, 여기에 뭐 혁신위원회 똑같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과 함께 혁신위원회도 해체하고, 자, 이재명은 구속되고, 혁신위원회는 빨리 해체해라 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